명품 유전자를 소유한 SS501의 멤버. SS501에도 우월 유전자를 가진 멤버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형준입니다. 반가워요. SS501의 막내 김형준. 그의 동생도 아이돌로 활동 중입니다. 바로 김형준과 꼭 닮은 이목구비를 가진 유키스의 이 멤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기범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좀 대뜸 좀 겁이 나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제가 해왔던 게 그만큼 좀 힘들었던 것도 많았고 보이는 것보다는 그 뒤에 되게 힘든 것들이나 어려운 것들이 더 많잖아요. 그걸 또 되풀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좀 말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또 잘 되는 모습 보고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. 지금은 응원 모드입니다.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그때는 잘 못 느꼈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해주고 이제 챙겨준 것도 많고 이제 제가 어디 스케줄을 가면은 거기 아시는 뭐 PD님들이나 이제 작가님들한테 미리 동생 간다고 잘 좀 해달라고 말도 해주시고요. 그래서 도움도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형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. 아, 안 들어요. 말을 너무 안 들어. 이제 또 20살이 됐어요. 21살이구나 벌써. 21살이 됐는데 와 제가 21살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근데 동생 기범이는 저보다 되게 어른스럽고 사실 생각이 많아요. 생각이 깊고 저도 저보다 좋은 것도 있고 장점도 많은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요새. 한 5춘기 된 것 같아요. 4춘기 말고. 뭐 5춘기는 아니고 한 8춘기쯤 되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말을 좀 안 듣긴 해요. 제가 봐도 별로 그렇게 충성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외모만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음악적 재능도 꼭 닮은 형제, 벌써 공동 작업한 곡도 있습니다. 형준이랑 기범이니까 H가 형준이고요. B가 기범이의 범자예요. 그래서 간단하잖아요. H&B라는 그 예명을 쓰면서 저작권에도 등록이 돼 있고 음악 활동을 또 해요. 뭐 프로듀싱이나 뭐 작사, 작곡을. 그래서 저희 둘이 한 명 머리 쓰는 것보다는 두 명이 쓰는 게 더 좋잖아요. 그때 원잇이라는 곡은 가사 참여 작사를 했었고 더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수록곡 중에 그것도 작사를 참여했고요. 그리고 이제 솔로곡인데 헤이즈라는 노래는 저희 둘이 다 만들었어요. 작사 작곡까지 전부 다. 다 들어오나? 작사류? 네. 근데 저한테 다 들어오네요. 기범이 말고. 제 통장으로 해놨거든요. Hey girl, 날 바라봐 너의 뒷모습에 나는 점점 더 down. 안타깝게도 기범은 저작권료를 구경할 수 없는 두 형제의 작품 바로 이 노래입니다. Hey girl. 그렇다면 두 형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? 저희끼리 있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이제 극과 극이거든요. 이제 반대 성향을 띠는데 다른 분들이 저희를 보실 때는 정말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말투라든지 뭐 막 이런 소리 내는 거 아니면 막 이렇게 웃는 거 다르다. 제가 좀 몸이 더 좋고요. 요즘 운동해서 기분이 더 좋아졌지만 그리고 일단 뭐라 그럴까. 기범이보다 한 3cm, 2cm 눈이 조금 더 커요. 기범이보다는. 그게 천만 다행이죠. 보는 이들의 마음도 흐뭇하게 만드는 훈훈한 형제. 하지만 이렇게 멋진 유전자를 공유한 또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SS501 김영준과 유키스 김기범의 사촌 누나인 장엘리입니다. 비슷하네요. 굉장히 동시 통역사로 활동 중인 그녀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. 빛나는 외모는 물론 김형준, 김기범 못지않은 끼를 보여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. 거의 같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예, 워낙에 가족들끼리 너무 가까워서 예, 형준이랑 기범이랑 거의 매일 좀 밤 늦게 만나고 있어요. 요즘에 형준이가 아파트 같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대화 내용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. 누나 어디 괜찮더라, 어디 집 보러 갈까 이런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. 돈을 벌어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뭐 되게 좀 이득이 되더라고요. 이익이 창출이 되고. 그래서 엘리 누나가 항상 물어봐요 저한테. 어떻게 하면 되냐, 저축보다 뭐 이런 예금이 낫다, 뭐 이런 것보다 이런 쪽으로 해다, 이런 식으로 당부로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, 제가.
사촌 누나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형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? 기범이 완전히 아기였고 형준이가 이제 막 걸어다닐 때쯤이었는데 꼭 문방구 가서 뭐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. 누나를 문방구에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짚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한 3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는데 막 로봇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뭐 그 야광고 뽑기에서 뽑아달라고 근데 그냥 뽑다 보면은 야광공이 나오지 않고 일반 고무공이 나오거든요. 이제 그런 거 뽑아달라고 문방구 앞에 막 들어눕고 누나를 한 3시간, 4시간을 이제 곤욕스럽게 했던 일이 기억이 나요. 형준이가 한참 그런 움직이는 사물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는지 에스컬레이터를 보더니 그거 오르락내리락 해달라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에 거의 한 80번 가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걸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저는 그 공항만 가면 에스컬레이터 볼 때마다 그 악몽이 되살아나서 네, 저희 이모랑 같이 그 에스컬레이터 볼 때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. 옛날 얘기 저한테 안 하시던데. 네, 어머니랑 엘리 누나가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제 얘기를 하면서 웃어요. 저는 잘 몰랐어요, 이런 얘기. 진짜 다들 못됐다. 김기범에 관한 추억도 물론 있습니다. 작은 이모랑 그다음에 기범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는데 떡볶이 아줌마가 기범이를 보고 이제 더블에스 501 김영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알아보시는 거예요. 더블에스 501 김영진 씨 맞죠?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. 이제 그런데 아니게 뭘 아니에요. 맞잖아요. 막 그러시는 거예요, 아주머니가. 점점 사람들은 이미 점점 인파들은 몰려들고 있었고 결국 기범이가 이제 모자를 쿡 눌러 쓴 다음에 하면서 형준이의 사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뭐 당황했다기보다 사실 그 상황을 조금 즐겼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인기를 못 얻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인 요청이라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었죠. 기범이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도 굉장히 잘했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 수학도 전국에서 막 금상도 타고 이래서 어느 뭐 훌륭한 법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그 끼를 주체할 수 없었는지 연예인이 결국 되더라고요. 어릴 때는 제 꿈은 법관 쪽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판검사 쪽을 보고 있었고 그랬는데 뭐 천직은 따로 있나 봅니다. 그래서 결국엔 가수 쪽으로 오게 됐고요. 새 남매 고쳤으면 하는 것도 있을까요? 형준이 맨날 누나 살 좀 빼, 살 좀 빼 이러는데 전 솔직히 너희들이 좀 살 좀 쪄서 내가 비교되지 않았으면 좋겠어. 우리 엘리 누나 살은 빼야 돼요. 일단 제가 살 찌는 것보다 누나 살 빼는 게 중요해요. 빨리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TV를 좀 끄고 잤으면 좋겠어요. 이제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항상 그 TV 켜고 자는 분들 있잖아요. 이제 안경도 끼고 자고요. 저는 시력에도 안 좋고 전기세도 왜 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전기 아껴야 되는 시대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좀 그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싶네요. 김형준, 김기범, 장혜리,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. 명품 유전자를 소유한 SS501의 멤버는 김형준입니다.